실례합니다. 늦었군요. 괜찮아요. 이제 모두 다 모였네요. 자, 그럼 일단 나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 우리의 목표는 텔로포로이의 음모를 막는 거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조사를 해야 해. 먼저 첫 번째는 샬레이안의 이변에 관해서야. 다들 알다시피 철학자 의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 철학자 의회는 국민이 뽑은 99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정도 인원이면 외교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겠지. 가령 사서파라 불리는 파벌은 오직 역사의 기록자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반면
타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의원도 있어. 루이스아님이나 우리 갈러프 할아버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에우르지아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건에 대해서는 파벌이나 주장과 상관없이 모두 협력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가지 걸리는 건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는 점이야. 그리다니아에서 들었던 프루시노 씨의 말투도 그랬어. 마치 종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듯한. 그 부분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모두의 힘을 빌려 조사하고 싶어. 그게 첫 번째 조사야. 마법 같은 것들이 대상이지. 그래서 자칫 배타적이 되기 쉬운 샬레이안 조직 중에서도 외부 사람들과 유대가 특히 강한 편이야. 각지에 공동 연구자나 협력자가 있거든. 이번에 의뢰를 한 사람은 니다나야. 사베네아 섬에 사는 연금술사지. 그쪽에도 탑이 나타나서 기괴한 야만신이 소환되었대. 사베네어 섬에 자리 잡은 라자한. 그곳의 수장인 테수의 지시하에 연금술사들이 탑을 공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 그곳의 연금술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데다 울다아시카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에우르지아나 동방에서는 얻지 못한 탑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책이 있긴 있다나 봐. 그걸 연구하기 위해 가급적 전투에 능하고 빛의 가호를 지닌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의뢰였거든. 당신은 사베네어 섬으로 가야 하겠죠? 종말과 관련된 일이니까 샬레이안 쪽 조사에도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당신은 바쁘더라도 양쪽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순서는 어느 쪽이 먼저여도 상관없으니까. 고마워. 그럼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정하자. 샬레이안 쪽은 내가 계속 조사할게. 그리고 현인 직위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더 많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군요. 좋아요. 제가 합류하죠. 그렇다면 나도 거기 끼워줘. 자료를 찾는 일이라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저와 알리제도 그쪽에 합류해도 될까요? 아버지와 철학자 의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물론이지. 두 사람의 힘을 빌려줘. 그럼 남은 사람들은 사베네어 섬을 둘러보고 오기로 할까? 너도 괜찮지? 그래. 사베네어 섬이라면 제국에 잠입할 때 경유한 적이 있단 말이지. 안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 오, 마침 잘 됐군. 그럼 이쪽은 우리 둘, 그리고 위리양제가 가는 걸로 하지. 그럼
자세한 의뢰 내용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 상크레드 씨에게 전달할게. 각자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이 대회의실에서 모이자. 다들 성과가 있기를 바랄게.